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세인트 세이야 EX 리뷰인데요. 이번 리뷰는 아스가르드의 감마 토르입니다. 그동안 토르가 EX 버전으로 반다이께 나왔었고 DS 모델께 나왔었고요. 이번에 리뷰할 거는 MST 모델입니다. 박스 보시면 아무런 인쇄가 안 돼 있는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블리스터 안에 꽤 무거워요. 이게 갑옷 자체가 합금이다 보니까 구성물을 보면은 반다이 것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브제는 없고 토르의 무기 쌍도끼가 돌아가면서 이펙트 파츠와 엉켜있는 도끼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 파츠 두 개는 합금이 아니라서 좀 가벼운 편인데 발파츠나 갑옷 파츠는 합금이 많기 때문에 무겁습니다. 일반 도끼 또 두 개가 또 따로 들어있습니다. 그 이펙트 파츠 도끼를 지탱하는 디스플레이 스탠드가 두 개 들어있어요. 반다이 것도 갑옷이 두 쌍 들어있지 않는 이상은 오브제는 거의 창고행이더라고요. 보통 중국제 세인트들은 오브제를 생략해서 넣습니다. 소체가 꽤 커요. 일반 세인트 소체와 다르기 때문에 꽤 큰 편이고요. 요 부분이 합금으로 돼 있어요. 꽤 단단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. 황금 세인트 같은 경우는 갑옷이 빛깔 때문에 황금색으로 같이 칠해주긴 하더라고요. 토르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고요. 헤드와 발파츠가 따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. 헤드 파츠가 생각보다 꽤 정교해서 놀랐는데요. 헤드 파츠의 인쇄나 품질이 꽤 괜찮고요. 무표정의 파츠, 약간 비웃는 파츠, 찡그린 파츠, 포효하는 파츠입니다. 눈의 프린팅이나 도색 같은 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검댕이 같은 게 살짝 묻어 있는 게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해요. 요런 턱 부분에 머리 위쪽에 살짝 마무리가 덜 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크게 신경은 안 쓰입니다. 요 연결 파츠는 요런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. 꼽아주시면 되고요. 헤드를 슬라이드 시켜서 이동시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뒷머리 파츠는 헬멧을 벗은 상태에서는 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. 오른쪽에 있는 파츠 같은 경우는 갑옷을 입기 전에 평상복 차림에서 써주면 좋은 파츠고요. 이 파츠는 좀 더 머리가 넓게 벌어지고 앞으로 솟아있기 때문에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헬멧을 벗은 상태로 만들어줄 때 쓰는 파츠예요. 앞머리 꼽아주면 되지만 아쉬운 건 약간의 틈이 발생한다는 거. 꽉 물려도 틈이 발생을 합니다. 갑주 헬멧을 벗은 상태에서의 모습이고요. 그리고 얼굴 쪽에 유격도 생기는 원인이 있더라고요. 안쪽 보시면 이쪽 홈의 길이 끝까지 다 깔끔하게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나마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끝까지 다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끝까지 홈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칼로 좀 도려내 줘야 돼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안쪽 슬라이드 부분에서 끝까지 싹 들어가는데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막혀버려요. 안쪽을 더 파줘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갑옷 입고 헬멧을 썼을 시에 앞머리를 끼워서 만들어주는 머리고요.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 두 파츠에 호환돼서 쓸 수 있게 하나만 들어있어요. 아트나이프로 길을 만들어줘서 홈을 더 파줘야 돼요. 아이고, 아트나이프로 파주다가 오랜만에 좀 피를 봤네요. 조심하시고요. 아트나이프 작업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. 요 헤어도 끝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아까보다 유격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. 이 넓은 머리에서 좁은 머리로 바꿔줬을 때 요 부분의 유격도 아까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. 무표정의 얼굴, 약간 비운 듯한 얼굴이고요. 약간 찡그린 얼굴, 그리고 외치는 얼굴입니다. 먼저 요거를 빼주고 제일 좁아 보이는 헤어 파츠로 바꿔줍니다. 요 파츠를 껴준 다음에 얼굴 파츠를 껴줍니다. 순서가 다 있어요. 돌기가 보이는 부분이 방향으로요. 하이로 슬라이드식으로 넣어줍니다. 홈이 있는데 이 홈에 걸려야 돼요. 구판과 다르게 볼 부분에서 닿지가 않게 살짝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염 걱정이 좀 줄어들었어요. 옛날보다는. 눌린 앞머리 파츠를 요 사이로 껴주시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투구를 넣어주면은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헤어 끝 디테일 부분이 반다이께 좀 날카롭게 잘 성형이 되어 있더라고요. MST나 DS 같은 제품은 요 부분에 대한 성형이 좀 뭉툭하게 되어 있어서 헤어의 끝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. 전체 구성입니다. 손파츠는 도끼를 둘 수 있는 손파츠 2개, 오므린 손 2개, 편손 2개, 주먹진 손 2개 외에 6개가 들어있고요. 머리 파츠, 손등 장갑, 도끼 파츠들이 있는데 도끼 파츠 같은 경우는 중간부에 연결부 파츠, 플라스틱으로 연결부 파츠가 있어요. ABS 수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
그거를 쑤셔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요 부분이 잘 안 들어가서요 ABS 부분을 좀 깎아서 끼워 넣는 게 잘 들어갑니다. 이 부분을 깔끔으로 한 덩어리로 안 만들고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, 사이드 장갑 사이로 분해한 다음에 넣어서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패치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클리어 부품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, 이렇게 스탠드에 꼽아줄 수가 있고 돌아가고 축관절 있고 여기도 축관절 있고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. 방패 이쪽에 손잡이를 끼워주면 되고요. 이런 부분에 러너 찌꺼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. 뒷부분에도 살짝 찌꺼기가 보이잖아요. 이런 부분 다듬어 주시고, 반다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하면서 좀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이런 검댕이 부분은 매직 스펀지로 살짝씩 문질러주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. 단 주의하실 거는 고운 사포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도색이 된 부분에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. 단색으로 돼 있는 원색 그대로일 때 때가 묻었을 때는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. 가슴 흉부 쪽에서 늘어나는 기믹이 있는데요, 이렇게 젖히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합금이 다 쓰였습니다. 고관절 이쪽 부분에도 도색이 벗겨진 부분에 합금 위에 도색이 칠해진 게 보여요. 이중관절 이 부분 다리 부분도 합금이 쓰였습니다. 이 부분에도 팔꿈치 쪽에도 합금이 쓰였는데요, 좀 아쉬운 거는 제 것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중관절 쪽 요 상부 쪽에서 단단히 굳어서 합금 부분이 안 움직이더라고요. 억지로라도 구부리면 구부릴 순 있겠는데 구부리다 보면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중관절로 훨씬 많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MST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갑주를 끼워보면 손등 갑주 껴주고요, 다리 갑주를 끼워주기 위해서요 이 부분 빼주고 허벅지 쪽 관절 광택이 괜찮게 잘 나왔어요. 무릎 보호대 파츠 EX들 보면은 무릎 쪽 갑주가 잘 빠지는데요, 이 MST EX는 무릎 갑주가 뻑뻑하게 고정이 잘 됩니다. 그리고 다리 껴주고요, 다리 갑주를 껴주면 애니메이션에서 갑주를 입었을 때의 유려한 라인을 잘 살려놨고요, 갑주를 안 입혔을 때는 다리가 굉장히 앙상한 뼈대 같은데 갑주를 씌워놓으면은 애니메이션이 그 유려한 라인을 잘 살린 갑주 형태로 됩니다. 이 부분 전체가 다 합금이라서요 무게도 나가면서 묵직해요. 광택도 괜찮고요, 허리 쪽을 채워주기 위해서 몸통 부분에 이 관절을 늘려주고요, 뒷부분과 앞부분 이 갑주를 채워줍니다. 이렇게 내려줘도 되고요, 버클을 떼주고요 벌려준 다음에 뒷부분 폼에 결합을 해줍니다. 이 부분을 닫아주고 버클을 다시 채워줍니다. 짱짱하게 잘 채워지고요, 이쪽 사이드 쪽은요 두 가지 파츠로 끼울 수가 있는데 요 파츠로 끼우게 되면은 도끼를 수납할 수 없는 평평한 스커트고요, 요 옆쪽 파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측은 도끼를 매달 수 없는 그냥 평스커트고 여기는 도끼를 매달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. 요런 스커트가 한 쌍 한 쌍씩 두 쌍 들어있어요. 뒤쪽 스커트는 쑤셔 넣으면 됩니다. 헬멧 허리 쪽 갑주 빼고는 거의 합금이라 보시면 돼요. 가슴 쪽 파츠를 붙여주기 위해서 뒷부분 열고 뒷부분 닫아주시고, 닫아주신 다음에요 이 부분에 체결이 됩니다. 주먹을 떼어준 상태에서 팔갑주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. 주먹을 체결해 주시면요 갑주가 체결되고요, 어깨 쪽은 경첩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회전축, 연장, 축관절 또 여기서 한번 또 접히고요, 탄성축을 이용해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주신 다음에 줄여주시면 들어가고요, 가동을 시켜줄 때는 축방향대로 연출이 됩니다. 토르가 완성이 됐고요, 전구는 머리 끝까지 해서 대략 27cm 정도가 나오네요. 세인트 세이야 세계에서는 꽤 큰 거인이라 27cm가 나오고요, 양쪽에 돌아가는 특수효과 이펙트 도끼가 같이 들어있습니다. 방패의 손잡이에 손을 끼워주고요 방패를 잡을 수 있고 앞쪽 부분을 떼어주고 날을 나중에 끼워주면 됩니다. 광택이나 비율이 잘 나왔어요. 갑주를 입은 상태에서도 가동성이 잘 확보가 됩니다.
그리고 여기서 예전 구판 반다이의 토르와 비교해보면 크기는 비슷한데 덩치 자체는 EX 토르가 조금 크고요. 구판 토르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헤드 비교해보면 구판도 상당히 잘 나온 걸 알 수 있고요. 갑주의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. 갑주는 이 구판 버전이 이제 원작과 좀 더 일치해요. EX 심판은 카메라 상에서는 푸른기를 띠는데 구판에 보라색을 띈 이 색깔이 원작과 흡사합니다. EX의 조형이 좀 더 세밀한 맛은 있고요. 구판도 나름 잘 나왔고요. 구판은 이 사이드 아머가 EX처럼 일반이랑 넣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. 같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데요. 헤드기어를 빼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. 구판도 헤어 교체 파츠가 있기 때문에 헬멧을 벗은 상태로 조금 머리가 눌려있지만 바꿀 수 있는 헤어 파츠가 들어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구판은 감마성에 토르의 명판이 있었으면 오딘 사파이어도 같이 들어있어서요. 스탠드를 별매로 구입하면은 오딘 사파이어를 전시할 수 있는 루즈가 들어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동 세인트 안드로메다와의 크기 비교인데요. 원작에서도 크기 차이가 큰 거인이기 때문에 청동 성투사나 황금 성투사에 비해서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. 그리고 반다이와 비교해서 머리카락 끝부분이 뭉툭해서 아트나이프로 끝부분을 살짝씩 다듬어서 날카롭게 해주시면요. 더 보기가 좋아져요. 요런 상태를 요런 식으로 좀 만들어줬습니다. 이런 끝부분들이 뭉툭해서 좀 더 날카롭게 아트나이프로 다듬어줬습니다. 머리카락 끝을 얇게 커팅해서 머리 끝부분이 더 날카롭고 뭉툭한 느낌이 없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MST EX 토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